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아, 긴 추석 연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에 연휴 있었는데요. 상승 잘 하다가 금요일날 하락했습니다. 원위치 정도니까 일단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좀 되는 부분 있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요즘에 이 컴퓨터가 참 문제예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초속히 좀 깔끔하게 방송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좀 버벅거려요. 자, 애플도 3% 하락이고요. 넷플릭스, 테슬라 7%, 4%대 하락.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AMD 3.6% 하락, 엔비디아 4%대 하락. 그에 비해 백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다우존스가 비교적 양호한 마무리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수 관련 종목들은 빨간불도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된 선물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다우존스 선물 0.56% 상승, 나스닥 선물 0.72%로 강력하게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닥터K 지금 현재 실전 투자대에 출전 중인데요. 승률상으로는 1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뿅! 나오라고 봐. 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880만원 정도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1위로 현재 수익률은 달리고 있습니다만, 누적 손익요. 수익률에선 13위로 지금 현재 랭크되어 있다라는 소식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동시효과 우리나라 잠깐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가 0.0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슈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추가로 60일 우리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주말간에 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장 마치고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면 기법이라든지 상당히 기술적 분석에 액기스가 될 만한 부분들 많이 방송에서 언급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0일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야 돼요. 반등한다 해도 20일 권역에 저항은 예상됩니다만 지금의 포커스는 60일 이탈하는지 여부, 그거 챙겨보시면 되겠다. 자, 동시효과 상황 현재 양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종 대표주들은 조금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세트리온 제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매수했는데요. 상승합니다. 낙폭 다 피하고 밑에서 받아들어가는 거 일단 나중에 장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헷가닥 잘 하니까요. 일단 성공, 저점 매수 성공, 낙폭 다 피해내고 저점 매수 들어가서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장 초반에 약세 출발은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바일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수혜도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5G 통신 부품 관련 버라이즌과 8조 규모 계약 체결, 그리고 퀄컴, IBM 등에다 반도체 수주 이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끌고 가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요, 8만 5천 원 목표치 제시했는데 8만 5천 원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도 그러면 틀리지 않았겠죠? 자,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겨줬어요. 지나간 차트 가지고 누가 말 못하냐? 아침 생방송을 보지 못했는가 보네. 제가 댓글을 대빠꾸를 쳐줬는데요. 살아있는, 말로만 하지 않는 닥터케이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CGN이 매수 들어가 있는데요. 3.65%로 일단 출발 양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연휴 3일이 상당한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원위치 정도고, 미국 시장 현재 선물이 반등 중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다. 출발 상황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권통영님, 생방송, 제가 늦지 않았는데요? 1분 늦었습니까? 자, 꽁순이님, 반갑습니다. 자, 레기, 용식님, 다 반가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점은요,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도주성의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전기전자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정도만 차트가 확실하게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막 혼조세입니다. 지금 간드랑간드랑한다 이겁니다. 변곡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위든 아래든 어디로 방향을 가져가도 이상할 바 없는 변화가 상당히 많이 감지되는 구간을 변동성 확대 구간인 변곡점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반반 나뉘고 있는 동시효과 출발 상황이고요. 현재 동시효과에서 강세 보이는 섹터는 바이오 쪽, 그리고 진단키트 쪽.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CGN은 괜찮다 그랬거든요. 유엔 산하기관 유니세프에 2년 장기 공급 계약도 했고요. 그것은 여타 유엔 기관과 장기 계약 수립할 가능성 높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시장 출발합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닥터 K는 새벽 5시 이후로 일어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좀푹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 시즌 일단 2.7% 상승, 이마트 보합 출발, 삼성전자 0.34% 하락 출발입니다만 뭐 크게 무리 없고요. 자, 셀트리온 1% 인근 상승이니까 일단 성공. 퍼펙트. 성창 오토텍 보합. 현대모비스 1%대 상승.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자, 시장 코스피 0.23% 상승 출발. 코스닥 0.11% 상승 출발입니다.
외국인 선물 800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기관이 4연속으로 현재는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 좀또 받쳐야 돼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 하방 쪽으로도 약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미님, 어제 이어서 또, 반갑고요. 케이어스님, 반갑고요. 써니님, 추석 잘 보냈습니까? 자, 현대모비스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정여세 이슈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여타 다른 종목들이 정여세 논란 너무 그냥 박살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잘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시젠 양호하고요. 자, 셀트리온, 매도견 이후에 29만 5천 원 정도 저는 여 앞에서 손절했습니다. 매도견 이후에 매수를요, 25만 6,50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료는 커뮤니티에 가면 있어요. 커뮤니티.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 인증시켜 드렸죠.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권 트레이더들, 특히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미국 선물에 초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1% 인근으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0.72% 다우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96% 상승 중이니까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얘기야. 그 어려운 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갑니다. 그죠?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수익 내고 인버스 다 청산 이후에 주식 풀 베팅 결과는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뻘개요 다 뻘겋습니다. 삼전하나 마이너스 0.17입니다. 저 포트폴리오. 어저께 꿈 이야기 하나 할까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누가 와서 갑자기 앞머리를 싹 잘라가지고 영구 땡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네이버에다가 이니 형한테 물어봤죠. 지식이니 형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동안 고민하던 것이 잘 풀린다. 이런 해답이 있더라고요. 뭐 크게 믿진 않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상당히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자,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1%대 하락이고요. 자, 자동차 양호합니다. 최근에 주도주 뭐다? 자동차거든요. 자, 셀트리온 또 보합권은 또 밀렸어요. 일단 자, 진단키트, 비교적 양호. 자, 자동차 부품, 양호. 자, 2차전지는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수소차, 그린뉴딜이 비교적 양호.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나라 오기로 했던 거 조금 연기됐다고. 이거 뭐 남북 경협이 빠져야 됩니까? 참 그래요, 그죠? 남북 경협 신뢰가 안 가요, 저는. 안 합니다. 그죠? 예전에 좀 당했어요. 하노이 때한 당한 기억도 있고요. 짜증나요, 그놈들이. 아, 하노이 잊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점심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 안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남북 경협이. 그런데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던지기가. 딱좀 기다렸더니 불발하면서 8%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상승합니다.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전일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성창 오토텍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간다, 예야! 현대모비스 추천 퍼펙트, 이마트 플러스. 야, 셀트리온 이거 봐. 이게 제가 크게 올라간다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기 딱 27만 2천 원 정도까지만 딱 노립니다. 5%만 딱 노려요. 현대차 계열 제가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주도주만 딱 갖고 있어. 시젠도 갖고 있어. 이마트도 갖고 있어. 삼성전자 갖고 있어. 성창 오토텍, 셀트리온, 이렇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양호지 뭐. 그죠? 꿀꽂잖아요. 그죠? 자, 종목들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일단 삼성전자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60일 하고 인접했어요. 크게 무리 없고요. 삼성전자 이틀 보유하고 배당 받았으니까 뭐 no problem 됐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삼성전자 정도로 들고 가는 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 20일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자, 전고점권역인 24만 7천 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끝이 아닐 것 같아. 일단 거기서 밀리면 일부 좀 줄여내고 그죠? 계속 트레이딩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모든 건잘될 거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옛날에 김태욱 씨 노래. 그죠? 아, 조명을 자꾸 까먹네. 뽀샤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조명 달고 있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이 습관으로 배이려면요, 60일 이상 걸린답니다.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되네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은 좀 매도가 좀 잡히긴 합니다만, no problem. 셀트리온. 야. 최근에 그래도 외국계 매수는 좀 잡히는데요. 오늘 JP 모가니가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도. 징글징글하네요. 이마트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No problem. 자, 시즌이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인근이기도 하고요. 박스권 상단에 지금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자, 힘이 상당히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아니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탔죠. 그렇다면 20일 권역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적당히 있다가 퍽 하고 뜰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외국계 매수우입니다. 성창 오토텍 오늘 자동차 계열 괜찮으니까 이것도 뭐 죽을까요? No,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수소차 전반적으로 빨개요. 그린 뉴딜 빨갛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자, 핵심 주요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 있다.
자, 네이버 카카오 1%대 하락이고요. 2차전지 하락합니다. 자, 전기전자 반반이에요. 삼성전자가 0.52% 상승이고 하이닉스도 하락폭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기 양호한편이고요. 자, 오늘 초강세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양호 3% 이상 상승 중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형제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와, 엔터테인먼트도 약세고요. 근데 노 프로블럼이에요. 몰빵 때렸을까요? 노입니다. 10% 들어가 있습니다. 10% 들어가 있어요. 아무 부담 없는, 그죠? 아무 부담 없는 퍼센테이지 갖고 있고요. 자, 여기 24만 8천원 깨지면요. 비중 축소할 겁니다. 비중 한 절반 정도 축소할 거예요. 야, 뭐, 몇 프로 빠지지도 않는데 축소하냐? 축소합니다. 축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가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요. 기회는요, 다음에 있거든요. 기회는요, 다음에 있어요. 종목은 셀트리온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에 너무 좋아하는 분은 뭐 개인 성향입니다만 주식은 2000개 넘게 있어요. 그죠?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 성창 오토텍 양호. 시제니도 뭐 양호. 그죠? 야, 현대모비스 간다. 자, 성창 오토텍 이런 거 한번 필 받으면 날라댕기거든요. 여기를 딱 뚫는 순간 위로 상당히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소차. 자동차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수소차 같이 한번 갈수 있어요. 현재 수소차 양호합니다. 섹터가. 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다 매수 들어와요. 기관이 1000억대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매도하고 지금 선물을 520개 지금 매수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의견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 볼만하다. 무슨 종목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가 좀 된다. 1번, 아니야. 아, 조금 보기가 조금 에러는 있다. 너무 많이 펴져 있어. 에러가 있다. 2번. 그냥 솔직하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좀 보면 그래도 볼만하거든요. 자, 기존에 언택트가 약세 보이고 있어요. 5G 휴대폰 부품 많이 올랐던 엔터는 시황을 좋게 봅니다만, 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어떻게 나타난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저도 초보 투자할 때그 갔던 섹터에서 미련을 못 버렸던 적이 많거든요. 조선주 섹터였습니다, 그때. 막 흔들리고 고점 찍고 흔들리는데도 크게 미련을 못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막 바뀌고 하면요. 주도주가 바뀌면 그쪽으로 붙어야 돼요. 지금 뭐가 주도주다? 자동차 주도주입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지금 봐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흔들리고 있고, 게임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5G 휴대폰 부품, 2차전지 다 흔들리죠. 뭐였다? 뭐였다?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불과 한 보름 정도 이내에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인데 이제 흔들려요, 여기는. 여기는 흔들립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같이 이렇게 유연하게 같이 리듬을 맞춰줘야 돼. 리듬을 쳐줘요. 리듬을 쳐줘야 돼요. 같이 쳐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외부 좀 됩니까? 외부 좀 돼요? 참,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나쁠 것도 없지. 요! 나쁠 것도 없지요. 포트폴리오 뭐 벌겋게 가는데 나쁠 게뭐 있습니까? 즐겁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 용이하게 축소를 하든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봐야 딱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축소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와우, 현대모비스 3.4%, 예야! 우! 레기, 현대모비스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갖고 있냐? 삼성전자 플러스. 레기가 아마 성창 오토텍도 같이 있을걸? 야, 레기야, 형이 생색 한번 낼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붙잡고 한 시간 이상씩 강의해준 사람 처음이다. 처음이라고. 야, 셀트리온 2%로 밀린다. 자, 수현님도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팬클럽 가입됐습니다. 우리 수연님이 팬클럽 회원이거든요. 옆에 닥터케이 사진 있죠? 팬클럽 가입하면 저렇게 표시가 나요. 닥터케이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사랑 주시니까요. 닥터케이는 받은 거에 따따블로 돌려드린다. 저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익률로는 13위, 수익 금액으로는 두 번째 출전 중인 해외 선물 실전 투자대회에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니까 그냥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야, 프로그램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베이시스 백워데이션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인데, 그게 마이너스란 말은 코스피 200, 즉 현물의 가격이 높다는 거죠. 높은 거 팔고 싼거 사는 그런 플레이 나와요. 높은 거 현물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런 포지션입니다. 현재 KS님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야, 셀트리온 2% 밀려요. 바이오 쪽이 좀 흔들려요, 지금. SK 바이오팜, 이거 무슨 일 있습니까? 박살나네요. 신풍제약이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셀트리온. 25만 천원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 더 쳐져요. 야, 외국계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JP 모간 애들이 자기 리포트 낸 그거 까발려고 그럽니까? 매도 최상위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 안 좋긴 안 좋네, 확실히. 세개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댔습니다.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간들랑간들랑 그리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 무너집니다, 이거. 야, 징그럽다, 진짜. 그러나 6개 종목의 한 종목일 뿐입니다. 6개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일 뿐이에요, 닥터K한테는. 모든 거다 걸지 않았어요. 10%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조금 까지면요,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충분한 비중이에요. No problem입니다. 던질 자세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봐요. 손절 짧게 짧게 얘가 망하는지, 손절 안 해가 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만 꼭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시즈니는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참좀 짜증나게 하네요, 그죠? 여기 전조점 중요합니다. 야, 이거. 징글징글합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방송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요. 와, 진짜 움직임은 시총 상위 중에 저욕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잡주처럼 움직여요. 시총 상위 중에 최고로 개잡주처럼 움직여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세력이 크게 부딪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안 던지려는 강성 주주들, 개인 주주들. 어쨌든가 흔들면서 밑으로 꽂으려는 공매도 세력들. 엄청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치고는 정말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제가 쳐다본 주식 중에. 자, 시젠이 3.5% 상승 중이고, 이마트 양호하고, 삼성전자는 이거는 감내할 만 하고요. 나머지 다 양호. 그냥 들고 갑니다. 야, 코스닥이 확 밀려요. 코스닥이 확 밀립니다. 꽁이, 굿모닝. CJ님 갑니다. 시즌이 가요. 4% 임금 날라갑니다. 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박스권 예상합니다. 박스권.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을 8만 원과 8만 5천 정도 사이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5만 7천 원과 6만 원 사이 정도 박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들고 있고 시젠이 간다. 예야! 4.8. 방송 듣지도 않겠지만 지나간 차트 보고 나라도 하겠다. 똑똑히 두눈 똑똑히 뜨고 잘 봐라고. 지나간 차트가 하는지 살아있는 실시간 차트 보면서 매수매도 하는지 뭣도 모르면서. 완수님 반갑습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돼, 원래. 남잘 되는 거 시기하고, 남한테 자꾸 태클 걸고,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하면요, 인생 꼬입니다. 진짜예요. 다 같이 잘 되자. 으쌰으쌰.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마인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지는, 아무리, 눈앞에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안 쓰면요, 돌아옵니다. 전 그걸 믿고 있어요. 복을 지어야지, 그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지. 지금만 알고 딱 움켜쥐고 있죠? 썩어요, 안에서. 여러분들. 저 지금 에어컨 틀고 선풍기 2단으로 틀어놨습니다. 미치겠다.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로 둘러싸 있다 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야, 시즌 5.3 간다. 와우! 많이 먹자. 혼자 먹으면 안 되겠죠. 같이 많이 먹자. 그죠? 많이 먹, 그죠?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잘 되려고 해야지. 저 웬만하면 저한테 디스한 사람 말고는요, 다른 사람 악평 잘안 합니다. 저한테 디스하죠. 따따블로 갚아줍니다. 그 대신에. 그 디스가 명확한 근거와 팩트에 기인하면 인정합니다. 인정 딱 합니다. 그런데 돼지단 소리 하고요. 그죠? 그냥 지나가면서 한자찍 갈기 놓죠.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닥터K를 약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약도 안 올라요. 그냥 응징일 뿐입니다. 약안 오릅니다. 뭐가 부족한데요, 제가. 부족한 거 없어야죠. 실전대회 1등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꼬셔가지고 회원 가입 안 하면 못 먹고 산다고요? 노입니다. 노예요. 차 50대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 방송하는데? 제 인생 걸었던 겁니다. 제 인생 걸었던 분야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아 성취. 돈도 돼요. 그죠?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시장이 뭐다 올라가느냐? 노입니다. 다 올라가느냐? 노라고요. 여기 포트폴리오거든요. 한개 마이너스 1.7이고 이거 뭐 4%대 뭐 2%대 벌거쳐 양호고 나머지 보면 뭐 비실비실 하는 거 천재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벌거타. 그죠? 자랑이 아니라 어디가 주도주고 어디가 핵심인가를 파악을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같다. 1번 눌러 예야. 한 발짝 빨라요, 한 발짝. 까진 것도 있습니다. 손절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100%다 먹어요? 그죠? 아, 하늘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자, 수연님은 만두를 잘 먹었다. 잘했어요. 확실히 공부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만두 제가 못 들어가가 아쉬운데 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만두 괜찮다 딱 했거든요. 여기 이런데 포인트 맞죠? 돌아서고 이런데 포인트거든요. 빵 날라가고 딱 밀리면 이런데 슬쩍 사들어가면 돼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만두 날라갑니다.
요거 순서가 바뀌었는지 한번 잘 봐요. 최우선 순위에 있었어, 만도. 그죠? 관심 가져보시라니까. 여기에 있는 게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거 많아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화면 탁 캡처해가지고 일일이 자신의 핸드폰이라든지 관심 종목에 캡처해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오픈해 드립니다. 꽁꽁 숨길 것 같으면요. 다 숨겨놓고 뭐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랑질이나 하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잘 되려고. 그죠? 다 같이 잘 되려고. 자, 영희님, 반갑습니다. 야, 닥터K 배지, 얼굴 달린 사람들이 점점 보여요, 이제. 사랑을 듬뿍, 따따블로 되돌려 드릴게요. 약속했습니다. 회원 전용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닥터K 후원을 하고 싶으면요, 팬클럽 가입하시면 되고요. 진정 팀으로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있으니까,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목록 있습니다. 목록,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그거부터 차근차근 보시고요.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만 잡소리 빼고 강의해놨으니까요. 많이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님 반갑고요. 셀트리온 조금 까졌고 2천원 까졌고 나머지 전부 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럼 향후지. 그죠? 어저께 방송 같이 늦게까지 12시 인근입니까? 까지 방송할 때 많은 분 그래도 계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 관심 가지던가요? 그죠? 꼭대기 꼭대기 있는 종목들 매수 많이 해서 힘들어 하신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여기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목 군들 한번 볼까요? 오늘 흐름 어떨지. 자, 제주 반도체 시원찮죠? 많이 났습니다. 시장 올라가는데 어저께 했던 거 돌려보는 겁니다. KSP 안 좋죠? 시원찮죠? AD 테크놀로지 이건 반등은 하네. 반등해도 여기 틀어막힌다 했습니다. 센트럴 모텍 갑니까? 시장 올라가는데 꼬꾸라지고 있죠? 안 좋다 이겁니다.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거 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해라니까요. 어디에서? 20일인 거딱 붙었는데 이런 데서 하라니까요.
자, 이마트 21위에서 떨어졌어요.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올라가면 이 전거 좀 가거든요. 시제니, 그죠? 양호하죠. 20이라고 붙어 있죠. 이격이 없어. 그럼 풍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21위 인근에서 매수했습니다. 성창 오토텍, 이거는 테크닉 좋게 딱 들어갔어. 그냥, 그죠?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꼬꾸라지고 수소차 이런 섹터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하니까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60일에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제 20일 돌파가 중요합니다. 현대모비스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 주도주가 자동차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20일 저항 받지 않고 그냥 돌파입니다. 양호. 셀트리온.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 한번 들어갔습니다. 간드랑간드랑 그리네요. 확실히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매매죠. 낙폭 과대 한번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반등 넣는 거.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다안 두드려 맞는다 이거지. 그죠?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잘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조금 까지는 거 전혀 문제 없다. 풀베팅 하지 마라. 한 종목에 풀베팅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종목이 하나뿐인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기간은 1000억대에서 800억대로 살짝 매도, 그러니까 상승폭 약간 축소. 외국인이 매도 좀 많이 하던 코스닥은요, 800억 매도에서 한 600억 매도로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38억대로 매수, 그냥 소폭 매수. 자, 외국인 선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현재 260일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양호. 그럼 오늘 시장 상황은요. 전일 저점 있죠? 전일 저점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코스피. 전일 저점 권역이 60일 인근이거든요. 자, 코스닥도 전일 저점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자, 나인님도 반갑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닥터K 아침마다 방송하고 있고, 컨텐츠들, 주식 공부하는 컨텐츠들, 본인들이 상당히 도움된다,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요. 최근에 주식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20대, 30대도 다 하는 주식인데, 주식 공부하시려면 여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하고,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유 한번 날려줘요. 여러분들이 저 홍보대사가 돼서, 그죠? 많은 분들이 같이 잘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자, 시장 양호입니다. 자, 미국 선물 0.74%, 다우 선물 뭐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1%대 상승입니다. 양호.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일봉이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다? 20일 다시 돌파 시도 넣어줘. Very good. 자, 나스닥은요.
아직도 조금 간드랑간드랑합니다만, 전일에 음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20일과 60일 지지하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양호입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냥 같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옵니다. 외국계 순매수 LG와 현대차, 하이닉스. 야, 이 뭐야 이거. 자, 셀틴 헬스케어 외국계 순매도 1위에 지금 있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계 매수세 확대합니다. 기관과 좀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축소하고 있고요. 외국계가 270억으로 코스피 매수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들어 오겠습니까? 투말하면 잔소리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사들어 오겠죠. 그죠? 볼까요? 4%대 갑니다. 현대차 사들어오죠. 기아차 사들어옵니다. 현대모비스 매도가 좀 있긴 해요. No problem.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이게 하이닉스를 잘안 팔죠. 기관 외국인이. 올라간 거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장기로는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공유해 주셨다는 분들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I love you. 아유. 오늘 엔돌핀이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친놈처럼 막 웃고 있네요, 그냥. 아유. 자, 셀트리온은 직전 저점인 25만 천원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죠? 간드랑 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한다면 굳이 저점 깨면서 팍 폭락하겠나 싶지 않습니다만, 목표치 19만원으로 제시한 이 JP 모건 애들이 마구 던지고 있네요, 일단. 셀틴 헬스케어도 제일 상단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우리 휴일 동안에 원위치 정도 상태다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미국 선물이 개장, 7시부터 개장되는 미국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미국 선물이 상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크게 좋진 않습니다.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를 좀 많이 받으면서 상당히 좀 위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국보다 미국의 연동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환율도 한번 관심 있게 챙겨보시고요. 환율 다시 하락합니다. 주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길게 5일 동안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 다시 열렸는데, 여러분들 감각 유지하는데 오늘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만 봐도, 그죠? 이 감각이랑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5일 쉬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차트를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다시 감각도 좀 찾아가고,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여차하면 60일이 무너지고 하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변동성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소극적으로 반드시 관망의 자세를 좀더 가지고 충분히 준비 이후에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